여기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느 행성에 반파되어 있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있던 우주 비행사도 살아남았는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식량이 떨어지거나 산소가 바닥나기 전까지 강제로 살아있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종실로 발걸음을 옮겨 누구라도 좋으니 받길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신호를 보내봅니다. 그 신호는 강하게 퍼져 행성 밖으로까지 뻗어나가지만 우주는 그보다 넓었는데요. 사실 반쯤 포기하고 내보낸 신호였지만 무언가 신호에 잡힐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잠깐 동안 레이더에 뭔가 잡혔지만 오류였나 싶어 또다시 절망에 빠지는데 넓디 넓은 우주에서 우연히 연결된 상대방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낼 기회가 생겼는데요. 일단 그래도 인사는 해야겠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거리에서 보이는 붉은 행성. 혹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 싶었지만 상대방 또한 우주선이 고장난 상태인데요. 서로 같은 처지에 놓인 두 사람. 이래나 저래나 여기에서 죽을 운명인가 싶었는데 익명의 누군가와 대화하는 상황은 상대방의 얼굴을 궁금하게 만들었죠. 꽤나 얼굴에 자신이 있었는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진을 보내주는 상대방. 아니, 얼마나 예쁘게 생겼고 마음에 들었길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은 여전했는데요. 바깥이 두려워 우주선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는 한 가지 결단을 내리죠.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가며 결국 두 사람은 만나기로 했는데요. 잘못하면 한평생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우주미아가 될 수도 있는 상황.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꼭 보고 싶었죠.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 드디어 누군가가 나타났는데 세상 밖으로 나가기 두려워하는 어린 친구들을 위한 영화인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콜포비아라고. 전화통화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카톡으로 모두 얘기하고 배달도 어플로 해결하는 시대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그렇다고 가족들과 통화하는 것도 무섭다고 하진 않을 텐데요. 낯선 누군가와 통화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할 말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느라 떨리고 복잡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에 공포증이다 뭐다 하는 이름을 붙이며 합리화시키고 있는 그대로 머문다면 정작 앞으로 나가야 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달비가 없는 대신 직접 통화를 걸고 주문을 하던 낭만의 시대가 그리워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